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누가복음 15장. 그 어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비유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래놓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이 의인 아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누구예요? 네, 바리새인들이에요. 네, 서기관들. 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는 이 세상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 모두는 본성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 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요? 네, 회개할 거 없는. 와, 율법 다 지키니까. 아, 대단한 사람들이요. 절대로 탐내지 않는데. 뭐, 본성이 바뀌었대. 네, 그러니까 본성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무엇을 죄라고? 행위를, 행동을 죄라고. 네. 자,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시작됩니다. 또 이르시되, 세 번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이 있다. 이것도 두 아들, 자꾸 우리는 여기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뭐 거의 대부분이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탕자의 비유. 근데 여기 제목이 보세요. 시작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 이 두 아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두 아들은. 두 아들은, 하나들은 세리, 죄인이고, 하나들은 뭐예요? 바리새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 두 아들을 비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두 아들 있는데, 한 놈은, 괜찮은 놈이고, 한 놈은 뭐요? 아주 나쁜 놈인데, 죄를 짓고, 도망갔다가, 그 나쁜 놈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제 이런, 그래서 아빠가 받아줬다. 아주 전형적인, 무슨 얘기예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얘기로 둔갑시켜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짜 주인공은 이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그 두 아들을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도 그 두 아들을 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 아버지에게요.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는 그 바리새인 양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양들과 99마리와 그 다음에 단 한 마리의 그 세리와 죄인들. 근데 그 한 마리 대 99마리의 그 비율은 어떤 사람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 압도적으로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99%다. 진짜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지금도 마찬가지.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그것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양을 찾아 댕기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해내는 목자가 주인공이야. 그렇죠. 마치 두 번째 비유에서 드라크마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 드라크마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죄인도 그 너무너무 중요해서 구원하는 그 알바 열심히 하고 살고 있는 여자의 얘기, 결국 예수님의 얘기, 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내 몫을, 내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거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청구하는 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놈은, 그 아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때려 죽여야 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런데 이 아들은 대담하게 그렇게 요구를 한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있을 수 없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이 아버지가 요구대로 해줬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율법에 어긋나요. 모든 유산은, 그 유산을 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죽는 순간부터 그 상속이 유효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떤 상속도 있을 수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율법을 어떻게 어긴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킨 거라니까. 누구 닮았어요? 율법 안 지키는 거 누구 닮았어? 예수님 닮았잖아요. 그렇죠.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 예수님이 지켜서 안 지켰어? 안 지켰잖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그 고침을 받은 그 38년 된 병자한테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을 지시를 해요. 네가 누워서 깔고 누워있던 그 침구를 어떻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들고 가라. 그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 이제 미국은 그 뉴욕주,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 우리로 말하면 교회지. 이제 회당을 어떤 동네에 짓게 됐다. 그러면 그 동네 집값이 딱 올라가요. 왜? 왜 올라가게? 유대인들이 그 교회당 근처로 모여요. 가까이. 왜? 자기 살던 집에서 차 타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은 운전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그렇게 하고 있어. 아직도.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이제 회당이 생겨가지고 대박 터졌어.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노크를 한다고, 이 집 좀 팔라고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다 걸어서 가요. 그게 그래서 편의상 그 거리를 요즘은 지적해서 뭐 2km 아닌가, 뭐, 이렇게, 그 안에는, 그래가지고 차는 타고 막 돼. 운전도 일이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기억하세요. 안식은 뭐예요? 마음에서 안식할지. 다 같은 말이야. 그리고 할례는 할례도 뭐다? 포경 수술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게 해 주겠다 라는 약속이다. 안식일을 지켜라는 말도 뭐라? 약속이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구원의 약속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뭐, 복경수술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아무 짐도 들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런 걸로 그냥 딱 그거를 뭐라 그러면 의문의 율법이라 그래. 글자대로 지키는 율법.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의문의 율법은 뭐 하는 것이라? 글자는 죽이는 것이라. 여기 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얘기를 또 하는데 또 모르잖아. 고린도후서 3장 여기 보시면 우리가 또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겠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그렇죠? 오직 무엇으로 함이니? 마음으로 함이니?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왜? 포경수술 안 하면 죽여. 안식일날 일하면 뭐요? 죽여.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모든 율법의 the end는 누구라?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율법,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어떻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완전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은 둘째 아들 혼자에게만 준 것도 아니야. 예, 큰아들한테도 줬어, 각각. 큰아들은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런데 큰아들도 뭐예요? 받았어. 큰아들이 받았다는 것은 좀 웃기는 겁니다. 왜 큰아들은 철저히 뭐예요? 율법주의인데, 주는 거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어.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아직도 받지 못하고, 그죠? 준다면 받죠, 뭐. 근데 그건 율법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율법을 어기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과, 큰아들도 율법 지켜서 안 지켜서, 지키려면 안 받아야 돼. 아시겠죠?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돌아가셔서 가셔야만 유효한 건데 저는 모세 율법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 율법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진짜 지키는 게 아니야. 속으로 받고 싶으면서 거부해도 그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다. 이상구가 안식일 교인으로서 빨리 해가 져야 축구 경기 테레비 중계 방송을 볼 텐데 지금 어느 쪽에 한 골 넣었을까? 과연 손흥민이가 골을 넣었을까? 네.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테레비를 안 봐도 본 거나 다름없다. 그거요. 근데 그걸 누가 지켜? 세상에.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아버지가 각각 살림을 나눠줬다. 이 아버지는 모든 주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을 어떻게 초월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다.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고 있는 모습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라는 것은 절대로 안 해요. 결국 여기서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아들에게 다 줬다 하는 것은. 그 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이, 이 둘째 놈이 그 유산을 빨리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나는 이 집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놈은 나는 당신의 아들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라면 아들 짓을 해야지. 그렇죠. 그럼 이거는 돈 뺏어가는 거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둘째 놈을 볼 때도, 아, 이 놈은 내가 유산을 주면 어떻게 떠날, 도망갈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뭐요. 그러니까 결국 유산을 달라는 말 자체가 뭐요. 나는 도망갈 거요. 이 말입니다. 도망가는데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주쇼.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요청이죠. 그것도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 몸 안에 생긴 암세포도 뭐요? 하나님은 죽여주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진짜로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사고방식에서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죄인들이 말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사단한테 그동안 오랫동안 배워가지고 이런 비유를 읽어도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뭐, 그냥, 뭐, 그, 어떻게, 나 같으면 안 죽겠는데, 뭐, 이러고 지나가 버려. 그러면 성경의 깊은, 성경의 그,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주면서 벌써, 아, 이놈은 나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그 아버지는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렇죠? 떠나는 놈을 붙잡지도 않아요. 그리고 줘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면 좋고, 안 줘도 나는 뭐예요? 나간다. 이게 결심이 서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둘째 아들의 그 생각 속에는 이때까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 줄 것도 줄 수도 있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탁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둘째 놈은 그거를 받으면서, 와, 우리 아버지는 주시네? 너무 놀랐겠어, 안 놀랐겠죠? 와, 나한테 유산 주시네. 우리 형한테도 주네? 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네가 나를 떠나서 도망가서 나하고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데, 자, 유산을 줬다라는 것은 너는 누구다라는 뜻이에요. 내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하고 인연을 끊으려고 그럴지 몰라도 나에게는 너는 그래도 이렇게 나와도 뭐예요? 내 아들아, 아들이다. 그게 유산을 줬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박수 한번 쳐야 돼.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 곧 이렇게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선택에 대하여 어떻게 방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너의 선택이라면 나가도 좋다. 그러나 너는 네가 나가든 말든 너는 내 아들이란 것은 나에게는 변함없는 사실이다. 네. 보세요. 이 성경은 요 한마디에 할 말이 아주 많아. 아시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나에게는 너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에게는 네가 내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건 네,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와도 돼. 그렇죠. 곧 뭐예요? 돌아오라는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인 것은 변함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돌아왔으면 좋겠어. 아, 결국은 돌아와줘. 아유. 그래서 돌아와줘. 그런 아버지니까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아버지는 믿어요. 뭘 믿어? 돌아온다. 이 새끼는 돌아온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아들 이 새끼 돌아온다. 그거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걸 믿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 이 자식은 가망 없어. 이렇게 돼요. 안 믿어. 참. 그래서. 자. 그래서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과연 아버지가 예상한 대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이거 알았게 몰랐게? 알았어.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그 둘째 아들에게 주면서 이 재산 이제 다 뭐예요? 날라갈 거다라는 것도 아버지는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줬어. 그 말은 뭐예요? 아들아. 이 돈보다 나는 네가 더 중요해. 박수. 그렇죠.
둘째 아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그래서 그거 낭비하고 거지가 될 것도 이 아버지는 알았어. 아, 여러분 진짜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뭘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만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둘째 아들은 지금은 모르고 있는 거야. 예.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뭐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그 재산을 안 줄 수도 있었는데 주셨네. 그리고 줬다는 것은 돌아오라는 얘기네. 이제 이거를 깨닫는 날이 올 건데, 그거를 깨닫는 날은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는 날이요? 거지가 되는, 거지가 돼도,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날? 어떻게 되는 날? 굶어서 죽게 된 날. 밥 먹을 데가 없어. 그때가 되면, 예, 네. 와,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라고 그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 고난이 필요하다니까, 고난. 우리는 우리도 이, 뭐니까? 꼴통이니까. 암 걸려 봐야 죽을 지경이 돼, 뭐요? 봐야.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그래서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뭐예요? 궁핍한지라. 이게 이제 산상수훈 제1조예요. 심령이 뭐예요? 가난해요. 우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암이 복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것이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때 되면, 내가 그 지구상에 살 때, 내가, 90년밖에 못 사는데, 그때,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예, 예, 그랬냐. 참, 이제. 근데 그게 다 뭐예요? 필요했었구나. 알을 알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거지가 됐어.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니 그가 그를 들러보며 돼지를 치겠다. 자, 돼지의 시중을 들게 됐다. 성경에서 제일 더러운 동물. 그게 뭐예요? 그건 이제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이 율법은 똑같아요. 모세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는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교인은 돼지고기 절대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죄 같이 느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건 뭐예요? 말인데 말은 뭐? 마음만 해요. 내 마음을 말로 표현. 그것이 악하다는 거지. 그건 우리의 본성이라는 말. 그렇죠? 자, 그러니까 돼지가,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돼지 시중을 들게 됐다. 이거는 바닥을 쳐도 네, 정말 바닥을 대주게 치는 거예요. 그가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 그것도 부족해. 지금 이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자, 이때 이제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 어떻게 됐어? 이 둘째는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지금 죽을 지경이야. 자, 그러면서 아버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 이런 거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뭐 생각만 해? 먹는 생각밖에 없어. 먹는 생각.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에 일해주는 그 일꾼들, 일꾼들이 부르는 거야, 이제. 나는 여기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 아버지의 일꾼들이 너무 부러워. 왜 부러워? 먹을 것은 풍족하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 이 둘째 아들이 크게 회심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이제 보통, 이제 설교들은, 아, 드디어 회개하고, 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먹을 거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어떻게라도 돼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취직 부탁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회개라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째 아들 탕자는 회개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회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은, 와,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와, 그때 그 유산을 나에게 준 것도, 와, 정말 우리 아버지,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가 없네. 그게 이제 회개예요. 그 회개는 언제 할 수 있게? 그거는 구원받고 난 뒤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라는 것이 회개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 둘째 놈이 아버지를 떠날 때에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확실히 모르고 떠났어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동생이 떠난 이유, 이 둘째 놈이 떠난 이유가 뭐겠나. 저는 형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해요.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이 많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도 아들이지만, 다른 일꾼들처럼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 몫을 어떻게 해야만 유산을 받을 줄로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동생이 나갈 때 유산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수입이 있으니까 그 다음 것도 뭐요 받으려고 이 아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큰 아들은 아버지를 철저히 조건적 율법적 아버지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형이 이제 아 낮잠이라도 한숨 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드러누워서 아 피곤해.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혹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건 자기가 자기를 혹사하면서. 그러니까 동생은 옆에서 형 말을 들으니 자기도 좀 크면 뭐예요? 형 신세가 돼. 그 싫은 거예요. 동생은 자유분방.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형은 안 돼.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형은 뭐요? 낮잠 한숨 잘났다고 후다닥 하면서 일어나서 일하는 척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제 의사들 간에는 특히 이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서울의대, 연세의대 출신들은 이 경쟁심이 굉장히 강해요. 누가 더 낫냐? 이제 누가 더 낫냐라는 경쟁을 하다가 그 다음 단계는 누구 자식이 더 똑똑하냐? 그렇죠? 뭐 의사들뿐만 아니라 서울에 강남에 가면 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자식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냐 이게 이제 그게 저도 의사로서 불안했어요. 우리 딸들이 하버드 못 가면 어떡하지? 자존심 상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버드 가게 만들려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미국에서 그 이제 학생들이 그 고등학생 뭐 중학생 뭐 이런 애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차가 스포츠카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포르쉐라고 그러더라고. 포르쉐. 미국에서는 포르쉐라고 그래요. 하버드 붙으면 그거 사준다. 하버드 못 붙으면 중고차.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왜? 중고차. 그래서 이제 아빠만 퇴근해서 왔다 하면 뭐예요? 우다다다다! 그런데 이제 이 둘째 놈은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형을 보고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도 이 둘째 놈이 형 때문에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는 다 안 되니까. 그렇죠?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굶어 죽을까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하시는구나. 이런 거는 몰라, 지금도.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제, 그래서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냐를 한번 작전 계획을 짭니다. 아세요? 각본을 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거는 다 각본이에요. 네?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헛주, 그렇죠. 이럴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어쭈구리. 나를 여기서 이제 탈로가 나는 거야. 내가 큰 죄를 아버지한테 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괜찮지. 근데 뭐라 그래? 취직 좀 시켜주세요. 아버지는 이 둘째, 이 탕자를 어떻게 받는 거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들로서 받아들이기를 고대하고 있어, 지금. 아시겠죠? 아들놈 와서 나를 시켰다. 이거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작전 계획을 딱 세우고, 이제 시나리오를 딱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야, 아직도 이 녀석은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 거리가 멀어. 거리가 먼데 어떡했다고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얘를 본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눈이 빠지라고 얘는 틀림없이 돌아온다. 를 기다리고 언제 돌아오냐?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돌아올 거야. 돌아왔으면 좋겠어. 꼭 돌아와야 돼도 있지만 눈이 빠져도 기다리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그놈이 이 동네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얘를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뭐 열심히 바빠서 다른 일 하고 있는데 이 거지가 어슬렁 어슬렁 오는데 동네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되게? 맞아 죽어요. 그때는 너 같은 놈 이 동네에서 살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두 가지 문제. 돌아올 거야. 하고 보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딱 돌아와서 제일 먼저 발견해야만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 저 아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 동네 사람들 죽이지 못하도록. 봅시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라는 말은 사랑해서라는 얘기야. 여겨, 여러분. 달려가. 목을 안고, 어떻게? 입을 맞춰. 뭐, 아무 대화도 할 필요 없어.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렇게 달려가라는 단어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야, 우리 달리자, 뛰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달려가는 이 달려가로 번역한 건 잘못됐어요. 질주. 질주예요. 전속력으로. 낼 수 있는 전속력. 왜? 다른 동네 사람들 보면 안 돼. 그렇죠? 질주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왜 그럴까? 대화를 안 해. 급해. 이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대지주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꾼들,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 때문에 잘 먹고 살고, 그 아버지가 정말, 아마, 일본식으로 하면 영주 같은 그런 존재겠죠. 옛날에 일본도 그랬잖아요. 영주가 어떤 동네, 그 지역 있고, 그다음에 다, 그, 백성들은 다 뭐예요? 영주가 먹여 살리는 소작농이에요. 근데 막,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흉년 들면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영주는 창고에 곡식이 많잖아. 그러면, 영주가 비싼 값을 파는 거야. 그러면 비싸게 파니까 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그럼 빚을 줘. 그런 시스템이었어. 옛날 일본은. 그래서 그 옛날 일본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영주의 뭐예요? 노예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소작농들이, 입이 많이 있으면 안 돼. 왜? 쌀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해? 이제 아들들은, 가지고 일을 같이, 농사를 같이 지을 수 있는데, 딸들은 농사를 못 짓잖아, 어린 딸을. 그러면 딸들을 어떻게 해? 보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해주고 밥 먹어, 밥 얻어먹으래. 그런 시대.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제 아마 이 지금 이 시대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호로 자식인데 아버지가 먼저 가서 어떻게 껴안고 이제 입을 맞춰주면 그 사람들이 돌로 안 때려 죽이지.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보니까 아들이, 이놈이, 아버지 하는 것을 보니까 막 아버지의 너무 반가워하고 사랑이 뭐요? 넘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빠! 그러면 끝나. 아시겠죠? 그런데 또 군지렁군지렁 준비해온 각본을 웬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주, 이거 뭐예요?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가오를 뭐요? 지키려고 하는 위선. 그래서, 우리도 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를 소개하고 하면서, 이런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소개하면서, 너희도 다 이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게 꼴값을 떨고 있지만, 이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참 이 성경은 이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 어감을 탁 넣어서 기록해. 그렇게 하지만, 꼴값을 떨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은 막지 못한다. 이 말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이건 그냥, 옷 입히라, 가락지 끼우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옷과, 그 다음에 특히 가락지, 반지, 신발 이런 것들이 다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지, 가락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건 아, 그게 이제 가락지가 문장이거든.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이라고. 그러니까 반지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아, 이 집은 그 영주님 댁 가문이구나. 아들이구나. 결국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빨리 들어가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가져와서 끼워주라. 는 말은 뭐예요? 이 녀석이 취직시켜주세요. 말하기도 전에, 너는, 얘는 나의, 뭐예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옷을 입힌다.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 옷을 입힌 거지 우리의 본성이 바뀐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의의 옷이라 그래요. 그래서 옷을 입혀놓고 너희는 구원받은 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나 내 본성이 아직은 바뀌지 않았음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본성도 안 바뀌었는데, 그 믿음 하나를 보고 옷을 입혀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본성 안 바뀐 놈을. 그렇죠?
그럼 저는 본성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본성이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여겨줘야 되는 거야. 걱정 마. 어? 그렇죠? 내가 본성까지도 뭐요? 확 바꿔줄 테니까. 그런 얘기예요. 응? 자.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뭐예요? 이렇게 자. 기쁘다. 아버지는 이렇게 기쁘다. 이 자식이 이렇게 이런 놈이 이 거짓 꼴을 해가지고 돌아와도 즐거워하더라. 자, 이제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궁작궁작하고 춤추는 소리. 자, 이 아버지 집에 일하는 이 일꾼들은 이 둘째 놈이 어떻게 나갔는지 다 알아요. 아시겠죠? 다 알았는데. 이 거지 꼴이 돼서 들어오는데 이 아들을 받아주니까 이 일꾼들은 일꾼들은 다른 영주 밑에 있는 일꾼들하고 우리 주인님하고 달라 안 달라. 예, 네, 옛날부터 다 다르고 착취도 안 당하고. 예. 네. 그러니까 막 근데 이런 또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이렇게 아들로서 그냥 무조건적 사랑으로 맞이하고 그러니 이 집 일꾼들은 다 뭐예요? 우리 집 주인은 하나님 같아. 그래서 이 주인님은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일꾼들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전국 같은 집이야. 그런데, 이제 큰아들은, 밭에서 일했어. 왜 일했어요? 일 안 하면 아버지가, 아버지가 인상 쓸까봐.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야? 종이 대답하되, 자, 잘 보세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 돌아오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소가 제일 비싼 재산이었어. 재산 목록이었어. 그리고 이제 손님 대접을 할 때 살찐 송아지, 빼빼 마른 송아지는 안 돼. 살찐 송아지로 대접했다 할 때 그 최고의 대접이야.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까 그 형이 노하여 뭐라고 들어가고자 하지 않냐. 왜 형은 왜 이렇게 열을 받았어? 아니 그런 새끼를 어떻게 받아주냐 이 말이야. 네. 말도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철저히 무슨 주의요? 율법주의야. 조건적이야. 그렇죠. 노아야, 나 안 들어. 무슨 이런 짓들 하고 있어.
하자면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내가 어디로 가요? 그런 놈이었는데 왜 아버지는 그런 새끼를 받아줘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유산 줄 때도 제가 깨름직했는데 그럼 지는 왜 받았지? 그렇죠. 그 율법주의자들의 뭐 위선. 그러면서 아버지께 이제 이 큰아들이 항의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아버지의 명이라고 하면 하나도 어김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친구들과 즐기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새끼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율법주의적 입장에서는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거는 공의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정의냐, 공의냐.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면, 무조건, 그게 무슨 공의냐, 그래요.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롭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말 좀 번역이 부족한데,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E, this, E. 아들, 누구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에요. 이 당신의 아들. 와. 그러니까, 나하고는 뭐예요? 뭐. 아까 종은 뭐라 그랬어? 이 당신의 동생이라 그랬어. 그러면,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이 당신의 아들. 이거는 내 동생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이 자식처럼 그런 놈은 난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속이관. 이 당신의 아들이 왔는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들, 여기 당신의를 빼먹었습니다. 이 당신의 아들, 여기 당신의 돌아오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이 너의 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참 묘하죠? 성경은 참 이렇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뭐요? 잃었다가 얻었기로. 참 이제 뭐라 했다고? 내가 잃었다가 그래요. 아버지가 뭘 동생을 잃었어요? 이 새끼가 토끼였지. 그러니까 꼴통 양이 토끼여도 목자는 뭐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다. 그 똑같은 말. 네. 사랑의 표현. 네.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처럼 얼마나 나에게는 중요해. 착하고 안 착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 꼴통이고 뭐고 상관없다니까. 그것을 토꼈는데 내가 가서 뭐요? 다시 찾아왔다는 것.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많고 막 그래도 하나님 그거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죄 많은 나 같은 것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른데 나는 과연 내가 이렇게 지금 가슴 속에 죄가 우글우글 하는데도 구원해 주셨단 말인가를 의심하지를 말아라 이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떻게 끝나요? 너 동생 같은 놈이라도 어떻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말이야, 당연하다. 너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나에게는 뭐요? 당연하다. 이 망나니 동생은 언제 회개했을까? 잔치할 때.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군요. 그래서 이 동생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아 아버지와 함께 일꾼들과 함께 그래서 즐거운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했답니다. 아시겠죠? 아 참. 그렇죠. 그래 기도하고 끝나요. 사랑의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이만큼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만큼 하늘의 무조건적 사랑과 우리들의 조건적 사랑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충만한 성령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를 충만히 받게 하셔서 우리 유전자들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